드론이 저 새처럼 자유롭게 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. 이번 동영상은 액티비티 트래킹 테스트 영상입니다. 가시죠. 장애물을 피해서 절 굉장히 잘 따라옵니다. 전작인 매빅 에어에 비해서는 정말 20배 이상은 좋아진 것 같아요. 너무 과했나? 공원에 나와있는 사람들 나 홀로 드론 테스트하기 위한 장소를 찾았죠. 체킨 동상은 장애물이 없으면 절대 놓치는 경우는 없습니다. 장애물이 있다 치더라도 전면을 가리지 않는 장애물이라면 고도를 조정하면서 잘 따라옵니다. 저기 보이는 곳이 이제 90도 회전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. 90도 회전할 때 매빅 에어2가 잘 따라올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좀 사람들이 많은데 사람들이 지나가고 나서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. 예전 같으면 이렇게 드론을 띄워놓고 맘 놓고 트래킹을 못했습니다. 트래킹도 자주 끊겼고 배터리 시간도 매빅 에어가 짧았기 때문에 이렇게 맘 놓고 촬영을 못했거든요. 자, 이제 가보시죠. 따라와라. 따라와라. 나뭇가지를 피해서 따라와라. 오, 오, 따라왔다. 옳지, 옳지. 잘 따라오네요. 이 울창한 나뭇가지들 사이를 잘 따라와요. 특히 이 매빅 에어는 위쪽 센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도를 조정하면서 따라오더라고요. 고도 조정은 아마 전방 센서 같고 위에까지 어느 정도 커버를 하는 것 같습니다. 예전 같았으면 매빅 에어였으면 이렇게 못했죠. 배터리 걱정, 트래킹은 뻥 뚫린 공간에서도 자꾸 놓쳤으니까요. 자, 이번 영상은 옆으로 가는 영상입니다. 옆으로 트래킹하는 영상인데 약간 비스듬하게 되더라고요.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이 프로그램 자체가 원래 이렇게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. 고도를 조정하면서 저를 트래킹하죠. 이 울창한 나무 숲들 아래로 사람들이 한 번씩 쳐다봐요. 소리가 좀 나니까 드론을 카메라로 드론을 찍으랴, 드론으로 나를 찍으랴. 아우, 무척 바빴어요. 근데 카메라 온오프를 반대로 했습니다. 찍을 때 카메라를 끄고 내려놓을 때 카메라를 다시 켜게 됐죠. 바닥만 찍었습니다. 제가 주로 영상을 찍는 남경에 있는 올림픽공원입니다. 사람들 없는 한낮이 제일 좋더라고요. 가장 덥긴 하지만 뻥 뚫린 공간에서 트래킹은 정말 거침없이 잘 됩니다. 보드 탈 때 거의 신경 안 써도 될 만큼 트래킹이 잘 돼요. 그리고 트래킹 한 중에 수동으로 고도를 올릴 수도 있고요. 지금 보시는 장면은 제가 테스트하는 도로를 찍은 겁니다. 올림픽공원 안에 이렇게 도로가 잘 나와 있어요.
한번 360도 크게 원을 돌아봤는데요. 잘 따라옵니다. 그리고 혹시 몰라서 옆 센서가 없기 때문에 장애물 없는 곳에서 테스트를 했고요. 테스트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태희였습니다.